안녕하세요, 40대 친구들. 제가 얼마 전에 이 아디다스 가젤 JH5666 이 모델을 ABC마트에서 구입을 했는데 거기 직원분이 저한테 6일이나 일찍 판매를 하셔서 제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신발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쇼츠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스타일링하는 팁들을 드렸는데 정식 발매가 된 만큼 제가 오늘은 이 스니커즈를 신고 정식으로 스타일링하는 영상을 찍어볼게요. 이걸로 스타일링을 해볼게요. 우선 스니커즈를 구입을 하시면 어떻게 코디를 하세요? 이렇게 좀 컬러가 있는 스니커즈는 브라운 컬러, 이 핑크 컬러, 여기에 이 컬러에 맞춰서 옷 컬러를 선택하시면 좋아요. 오늘 제가 네 가지 스타일링을 준비했는데요. 옷을 하나씩 갈아입으면서 또 스타일링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룩은 스니커즈의 브라운 컬러, 핑크 컬러. 이 컬러들과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할 건데요.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아이보리 팬츠를 가져왔어요. 이걸 입어볼게요. 아이보리 컬러의 팬츠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입고 이 핑크 컬러, 이 핑크 계열의 탑을 입을게요. 이렇게 캐미솔을 하나만 입고 다니기에는 좀 야한 느낌이 있어서 이 옅은 컬러의 탑과 레이어드를 할게요. 이렇게 탑을 하나 입어주고요. 이 캐미솔 탑을 이렇게 레이어드 할게요. 이렇게 레이어드를 하고요. 지금 이 슈즈는 그냥 이렇게 신는 것보다 요즘에 신고 많이 하잖아요. 이 바지 아래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요걸 좀 달아줄게요. 그냥 이렇게 신으면 뭔가 조금 밋밋한 느낌? 긴 바지를 입기 때문에 밋밋한 느낌을 조금 없애고 레이스가 있으니까 소녀스러운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가미하면 좋겠죠? 이렇게. 아하, 이쁘다. 짠! 이렇게 신었어요. 바지 앞에 이렇게 리본이 조금 나오게 이렇게 신으니까 이쁘죠? 여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핑크 컬러. 요 핑크 컬러를 탑에도 썼고, 요 백. 이렇게 매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스니커즈, 이 브라운 핑크 이 컬러에 맞는 이 바지와 탑과 이 가방. 요렇게 스타일링이 잘 됐죠? 이질감이 들지 않게 좀 비슷한 톤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스타일링을 이렇게 마무리하려다가 이렇게 생각난 건데, 어차피 여기 레이스도 조금 소녀스러운 느낌, 그리고 이 슈즈에도 진주 리본이 있으면 귀걸이도 이렇게 해주죠, 뭐. 이렇게. 귀걸이를 할 때는 약간 이렇게 귀를 보이게 해서 이렇게 다니면 이뻐요. 진짜로 스타일 두 번째 스타일링은 이 스니커즈의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 볼게요. 제가 브라운 컬러의 옷이 없어서 저희 남편 옷 중에 이 브라운색 티셔츠가 있더라고요. 이걸 입어볼게요. 여기에 이 카고 스커트를 입을 건데 요거는 치마 바지예요. 엄청 짧지만 안에 바지가 있어서 이렇게 입어도 좀 부담스럽지 않은 옷인데 근데 이걸 제가 알리에서 디자인이 이뻐서 주문을 했는데 받아보니까 이 퀄리티가 너무 낮아서 환불 신청을 했거든요. 그냥 수거를 안 해가고 그냥 환불을 해줘서 일단 요걸 한번 입어볼게요. 티셔츠를 이 안에다가 이렇게 입어줄게요. 지금 사이즈도 너무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좀 작게 나왔다는 평이 있어서 제가 미디움을 시켰는데 여기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제가 부담스럽지 않은 길이라고 했는데 좀 부담스러운 길이네요, 이게. 너무 짧아. 자라에도 이 비슷한 게 있어서 제가 저번 달에 가서 피팅을 해봤는데 아직 세일을 안 하더라고요. 아쉽지만 일단 이걸로 피팅을 해볼게요. 이 스니커즈의 이 핑크 컬러, 핑크 양말을 신어볼게요. 양말은 너무 바짝 올리지 말고 약간 좀 흘러내리는 느낌? 요렇게. 이 꽈배기 벨트를 여기다가 해줄게요. 보통 벨트를 한다고 하면은 요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나이 들어 보여요, 이게. 왜냐면 여기 이 벨트가 지금 이게 너무 이게 광이 나기 때문에 이 벨트를 하는 이유는 흘러내리는 걸좀 방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컬러 매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컬러 매치. 이 카고와 이 티셔츠의 매치를 좀더 이렇게 어우러지게 해주기 위해서 요 컬러를 이제 중간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빼서 이거를 그냥 묶어줄게요. 이렇게 묶어주면 그 벨트를 한그 스타일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이 없죠. 이렇게 하고 이 라탄백을 이렇게 매주면 여기에 벨트와 여기에 끈과 너무 좀 잡다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묶어줄게요. 매듭을 짓고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던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다니던지.
이 스타일링은 남편의 옷이라도 이 컬러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옷장에서 빼서 쓴다. 이렇게 하면 스타일링 완성! I'm gonna shout at something strong, walking every eye is on me, spinning heads like a disco ball, cause I don't have a good sight, they all shine, I just wanna have a good time, skin is like a New York night. 다음 스타일링은 이 스니커즈의 핑크 컬러, 이 핑크 컬러로 한번 스타일링을 해볼게요. 핑크 새틴, 이거 입을게요. 좀 편안한 스타일 좋아하시면 이렇게 입어도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입을 때는 허리 한쪽을 살짝 이렇게 넣어서, 너무 이렇게 다 내리면은 너무 이렇게 잠옷 같으니까, 그죠? 다른 탑들을 입어볼게요. 이 파츠 컬러의 탑, 약간 핑크 브라운 이런 느낌이어서 이 핑크에도 좀 잘 어울리죠? 입어볼게요. 이렇게 입으면 좀 너무 또 편해 보이는 느낌? 약간의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핑크 컬러의 이 새틴 탑을 이렇게 레이어드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수와 고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이렇게 위에다가 레이어드 한다. 입어볼게요. 이렇게 입는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패션 하수. 고수들은 이걸 안에다 입습니다. 이렇게 입었을 때 앞에는 핑크 새틴이 안 보이지만 끈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 그리고 이 아모레 이런 느낌만 살려주시면 돼요. 굳이 밖으로 막 이렇게 보이게끔 드러내서 입을 필요가 없어요. 레이어드는. 그리고 이렇게 입으면 또 너무 무난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초코 브라운 컬러의 백을 이렇게 들 건데 그냥 이렇게 들거나 이렇게 메고 다니면 이건 또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너무 무난하잖아. 누구든 할 수 있는 스타일. 그래서 이걸로 힙색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힙색을 한 김에 이 허리 라인을 좀 잡아줍니다. 잡아주면 이 허리 라인이 이렇게 딱 들어가죠. 다리가 좀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좀 전에 단 이 신구, 이 진주는 빼줄게요. 너무 심플한 느낌이랑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힙색을 할 때 너무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이거는 너무 아줌마스럽잖아요. 뒤로 보냅니다. 엉덩이 뒤로. 힙색을 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컬러의 이 조합을 이용했다 이 느낌만 주시면 돼요. 스타일 완성! I'm so 다음 룩은 좀 출근할 때 입을 수 있는 스타일링을 해볼게요. 이 카키 컬러의 팬츠 입을게요. 깔끔한 이 화이트 베스트를 입을게요. 출근할 때 민소매가 불가하신 분들은 반팔 흰색 탑을 입으시면 되겠죠? 이 브라운 컬러의 벨트 해줄게요. 벨트를 하고 이 슈즈는 이 핑크 끈을 빼고 원래 브라운 컬러를 끼워줬어요. 이 아디다스 가젤에는 끈이 핑크, 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스타일링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브라운을 끼우니까 훨씬 더 오피스 룩에도 충분히 이렇게 받쳐 신을 수 있게 스타일링을 할 수 있죠? 가방은 이렇게 캐멀 컬러의 토트백 이렇게 들어줄게요. 뭔가 일하는 여성, 커리어 우먼 같은 이 느낌. 지금 이 스타일은 화이트, 카키, 뭐 브라운, 핑크, 카멜 다섯 가지 컬러나 들어가 있어서 복잡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컬러 매치를 할 때는 세 가지를 넘지 마세요.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다섯 가지가 들어있는 컬러 매치를 했네요. 이 신발 컬러는 어차피 브라운과 핑크잖아요. 그래서 이 옷 컬러 요 느낌으로만 조금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카멜, 카키, 화이트 요 느낌으로 생각하고 이 신발로 그냥 포인트를 준다 요 느낌으로 생각해도 과하지 않는 룩인 것 같아요. 슈즈를 포인트로 해서 스타일링을 할 때 1, 2, 3 스타일링은 슈즈 컬러에 맞게 컬러 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 코디는 완전 슈즈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 그래서 옷으로만 이 컬러 매치를 하고 슈즈는 완전히 조금 별개의 아이템으로 이렇게 스타일링을 한다는 느낌? 그래서 완전 뭐 블랙으로 입었을 때 뭐 새빨간 나이키 스니커즈 뜬금없이 어울리는 것처럼 이 스니커즈도 완전히 옷이랑 너무 완벽하게 매치할 필요는 없다는 거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스타일 완성! 오늘 이 아디다스 가젤 JH5666 이 초코핑크
이 컬러를 활용한 스타일링 네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제 휴가철이 곧 끝나고 좀 있으면은 찬바람이 불 거예요. 오늘은 아직 더워서 제가 이렇게 여름 옷으로 좀 코디를 해봤지만 이렇게 좀 컬러가 있는 스니커즈를 좀 구입을 하시면 이제 가을 겨울 옷으로도 이쁘게 이렇게 컬러 매치를 하는 이 방법을 조금 터득을 하시고 또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스타일링 팁들로 찾아올게요. 그럼 40대 친구들 안녕!